챔버 앙상블 오리지널 곡을 열대의 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다시 편곡한 타악기 앙상블 곡입니다. 이 곡은 좀처럼 보기 힘든 여러 종류의 타악기 연주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. 탐탐, 프로탈리스, 썬더시트 등 다양한 타악기가 등장합니다. 평범한 악기도 다양한 주법으로 연주하는 것이 현대 음악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. 이 곡에서는 타악기의 여러 가지 연주 주법을 통해 악기가 가진 다양한 소리를 들려줍니다. 한 사람이 많게는 6개의 악기를 넘나들면서 연주를 하는데요. 7명의 타악기 연주자와 피아노 연주자가 함께하는 이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 전에 연주자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. 비브라프는 나무로 된 실로폰이나 마림바보다 소리를 더 길게 내줄 수 있게 해주는 페달이 달려 있습니다. 또한 이 연주에는 특수한 주법이 사용되었는데요. 비브라폰 건반에 고무줄을 붙인 뒤 뜯는 방법으로 건반에 부딪히는 소리를 극대화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혈판처럼 생겼지만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낼수 있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진 썬더시트, 그저 치지 않고 활로 긋는 소리 등 많은 소리들을 새롭게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. 이러한 소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연주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